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아프리카 부룬디에서의 견습 선교를 마치고 귀국한 54기 견습 선교사 서수련입니다. 부룬디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1인당 GDP 최하위 국가입니다. 이곳에서 NGO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 어린이 돌봄 센터, 합창단, 장애인 돌봄, 나눔, 집 지어주기 등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부룬디 사회 안에서도 가장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장애인과 한센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선교는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일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물이 없어 며칠 동안 씻지 못할 때도 있었고 빈대에 물려 발이 퉁퉁 부어 위험할 뻔한 상황도 있었지만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무엇보다 견습 선교 기간 내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부룬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주신 장신 공동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57기 견습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신대원 2학년 김대용입니다. 고등학생 때 잠깐 유아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부터 선교를 향한 마음이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게 될 호주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현지 상황을 피부로 체험하고 나서 이후에 선교를 더 지혜롭게 서포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현지인 분들과 좋은 동역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